안녕하세요. 아, 또 촬영을 해. 편집자들이 누구냐는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 편집자? 네, 편집을 누가 하나요? 편집은요, 너가 하잖아. 님도 하잖아요. 아, 저도 하죠. 편집자 소개 한번 할까요? 편집자 소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지금 생방 킬 거니까 리뷰 다 끝나고선 편집자 소개 한번 간략하게 한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케이. 모든 편집자를 모아오겠습니다. 생방송 화이팅! 화이팅! JJTV 구독 플리즈. 많은 분들이 제 동영상의 편집을 누가 하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또 여쭤봐 주시고 되게 감사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방송을 하는 김에 여러분들께 JJ 스튜디오의 전 편집자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편집자는요, 우리 방군 방경민 편집자입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리얼 리뷰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상가득 편의점, 한상가득 대형마트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전천후에요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는 병맛이 가장 뛰어난 친구가 아마 이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도해먹을 담당하고 계신 편집자 알코님입니다. 네, 알코 형님. 네. 네, 저희 도해먹 담당 편집자입니다. 마지막 편집자는 50만 기념 콘텐츠 있죠, 그 모든 기획들을 이 친구와 함께 했고, 요즘에는 라이프 무비와 호불호 음식 리뷰를 이 친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보안목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설희 널연설이 편집자입니다. 친구예요. 일단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얼 리뷰와 한상가득을 편집하고 있는 방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전공이 똑같아요. 지금 영상 전공을 하고 있고, 덤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미디어 아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훈이하고 작년부터 되게 이제 오래 해왔는데 지금까지 쭉 해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말이 전혀 안 나오네요. 제 군대 후임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JJ 스튜디오의 영상들을 보시면은 디자인들이 획일화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이 친구가 다 손수 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들로 썸네일도 다 이 친구가 만들고 있고, 리얼 리뷰 로고 한상가득 막 그 로고들도 다 만들었었고, 그리고 개판 5분전 캐릭터들을 이 친구가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 뽀송이 쿠키 보리오동이 만든 캐릭터들. 네. JJ 스튜디오의 편집과 디자인의 모든 기틀을 만든 편집자입니다. 그래서 키 몇이에요? 재훈이 형하고 똑같습니다. 173이고요. 방구님 복근 보여줘요. 아, 저 복근이 아니라 복근입니다. 예, 복만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복이 엄청난 친구입니다. 예. 신발 사이즈는 275 정도 되고요. 저는 편집에 관한 거 많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입니다 지금. 아이씨 합니다. 아이씨. 예. 처음에 아이씨 들었을 때 편집할까 했는데 살려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뭔가 시그니처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작업 시간은 영상당 한 짧으면 이틀 정도 걸리고요, 오래 걸리면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이제 저희 재훈이 형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작업과 같이 병행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계속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네, 행복합니다. 네. 마무리가 이상한데? 아, 진짜 행복해요. 예. 이렇게 참하게 해서 제가 고시원하고 치킨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이 친구랑 네, 일을 같이 했는데 저도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네, 그런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그런 거 더 없어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라면 처음에 이제 제가 일을 했을 때는 제 별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 영상을 좋아해주신 여러분께 제 진심을 많이 못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된 김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편집한 영상을 정말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멋지게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기대에 못 미치지 않게, 실망드리지 않게 편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아, 한 가지 더 하자면은, 한 가지 더요? 특히나 우리 방군이 편집한 것 중에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이거 오타 났어요. 나? 제가 봤을 때 빈도수가 이 친구가 제일 많습니다. 오타가 많은 이유는? 아, 밤을 많이 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참고로 JJ 스튜디오는 평균 근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그게 뭐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JJ 스튜디오에서 고해목을 주로 맡고 있는 알코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공은 사실 경영학과고요.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아이코라는 이름으로 또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이나 뭐 멜론 여러 가지 음원 사이트 가보시면 여러분 제 노래 한 5곡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 들어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들 다들 들어주시면 제 생활에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오물오물이라는 노래가 너무 귀엽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클릭하시면은 형님이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방문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다른 편집자들보다 유독 컴퓨터를 오래 잡고 계세요. 보혜목 보면요 그림들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형님은 자기가 그려요. 다 한땀 한땀 다 그려서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분입니다. 직접 그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편집하면서 힘든 점은 있나요? 라고 항상 이제 좀 편하게 해라 스타일대로 하라고 하는데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잘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더 욕심이 많이 나서 퀄리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잘 기다려주고 있어서 그리고 만족해 해주시고 있어서 감개무량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우리 두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데 서로서로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서로 공유를 하고요. 도해먹 왜 이렇게 안 올라와요? 그런 댓글은 압박이들 자제해주세요. 형님이 항상 편집 중입니다. 도해먹 언제 나와요? 그거는 도해먹 언제 나와요? 언제 나오죠?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어떤 건지 도해먹 때요. 그건 궁금해. 뭐 먹대? 이렇게 먹고 싶은 음식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제가. 네, 다 같이 분필 먹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 갖고 올까요, 저기서? 분필은 안 돼. 하지 마. 분필 젤리 하나씩 이렇게. 분필 젤리. 분필 젤리. 이거 어떻게 젤리야? 이거 먹으면 젤리, 안에가. 먹으면 젤리인가요, 이거? 제가 사실 와서. 이제... 분필 하나씩 하시죠. 분필. 치어스. 배터 어때? 나 뱉고 올게. 마실 거예요. 저는 도해먹 단담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JJ님 편집자들 그만. 아니 여러분들이 먹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먹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먹이라 그랬잖아. 아 너무하네. 너무하네. 노동청에 신고해. 지금까지 JJ 채널의 도해먹 편집자 알코 형님이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노래 많이 들으세요. 최근에 합류한 편집자입니다. 50만 기념 콘텐츠 그때 그리고 저희 보이스피싱 영상도 만들어낸 장본인 제 친구입니다. 너리한 서리 편집자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네, 서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포맷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외 메인 콘텐츠 그 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메인 콘텐츠 있죠. 호불호 정도면 메인 아닌가요? 호불호. 네. 호불호 라이프 무비. 멋있다. 네, 그래서 저는 JJ랑 중3 고1 넘어갈 때부터 친구였어요. 친구도 하고 마술사로서 활동하면서 같이 동료를 했었고 같은 대회도 출전해서 경쟁자 라이벌도 했었고 같이 활동은 하진 않았지만 같은 군대를 갔다가 왔고 네. 이 친구도 마술병 출신입니다. 그러고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도 같이 시작했어요. 제 마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재훈이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다가 탈마술하고 떡상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취직을 해서 지금 관계만 한 5개가 넘게 있는 상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요. 굉장히 훌륭한 마술사입니다. 전 세계 1등 마술사예요. 네. 클라스. 어쩌다 보니 운 좋게 클라스가 네. 거의 최고다. 거의가 아니라 최고다. 왜 널위한 서리로 닉네임을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널위한 서리란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재훈이가 널위한 서리라고 그냥 입력을 해가지고 냅뒀는데 원래는 그냥 서리나 좀 다 영어로 쓰잖아요. 알코, 방군 이런 것처럼. 방군 영어예요? 방군 한글이에요. 방군 한글이야? 원래는 13글자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위한 서리였어요. 편집자란에다가 널리한 소리를 쓴 이유는 혹시나 그 채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개인 유튜브 채널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또 나가고 있는 네 여기 한 번씩 방문해서 여기인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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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방문 여기, 한 번씩 여기, 또 부탁드리고요.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촬영 각도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건 아마 라이프 무비인데 그거는 재훈이가 직접 찍거나 아니면 제가 같이 찍어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손놀림이나 멋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막 손가락 갖다가 오고 마시고 막 아 이러고 전공이 뭐예요? 방송연예과 출신이라서 저는 영상 또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고 편집에 관련된 일을 제대로 하게 된 거는 JJ 스튜디오에
입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오랜 친구로서 제이제이님 실제 성격이 어떠냐고. 실제 성격은 가식이 없어서 저는 유튜브랑 처음에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의 트렌드가 변하면서 재훈이의 성격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의 캐릭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인데 조금 착하게 보이는 편이고 진짜 별로일 때 정말 더 별로라고 말을 해요. 그건 이제 편집자가 잘라서 하고 IC만 나가는 겁니다. 잠시 나가 계셔야 편집자분들이 솔직히 말하시지 않을까요? 그건 맞아.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자.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저는 개판 5분 전과 뭐 각종 브이로그들 그리고 콘텐츠들이 처음 탄생했을 때 그런 제작 편집을 맡고 있는 JJ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도 편집을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저희가 항상 더보기란에 영상에 기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영상이더라도 한 사람이 다 작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컷 편집을 누가 하고 뭐 효과 편집을 누가 하고 그리고 썸네일은 누가 만들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거든요. 개판 5분 전은 한 편도 맡겨본 적이 없어요, 편집자분들한테. 왜냐면은 강아지들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뭔가 캐릭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사람이 일단 제가 아니면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가장 안 나오는 컨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나 이제 편집자 이렇게 했지 지금은 거의 그냥 PD예요, PD. 처음에 같은 경우에야 제가 막 컷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해서 넘겨드리고 막 이랬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각만 재놔요. 편집자분들이 다 알아서 잘라서 본인이 쓸 부분들을 다 빼서 본인들 스타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컷까지도 거의 안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통째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편집자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PD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기술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JJ가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떠들었다면은 나올 수 없는 영상들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이 PD님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있어요. 영상으로는 다들 유머 감각이 있으신데 실제로도 다들 재미있으신가요? 엉뚱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엉뚱. 네. 네. 특성을 제가 생각할 때 느낀 점. 우리 리얼 리뷰 편집자는 여러분들이 웃을 때까지 때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래도 네가 안 웃을 거야? 웃어 인마 웃어 웃어 하면서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고 웃긴 걸 계속 쳐요. 그리고 웅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벌레 특집에서 벌레를 뭐 집어먹는 뭐 그런 씬이라던가 이빨 빠지는 거나 흑형이 춤추는 뭐 그거나 잼 이번에 이거 받는 거. 맞아, 잼. 기괴한 타이밍에 이거를 살린다고? 싶은 부분을 살리는 형님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유머 코드가 좀 달라요. 그리고 서리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달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가장 많이 아는 친구고 네, 그런 거를 뭔가 되게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이거는 뭐야? 그러면은 유행하는 걸 저한테 좀 알려줘요. 되게 신문물을 들여오면서 코드가 다른데 차원이 달라요. 약간 좀 4차원의 코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웃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해 네. 못하셨던 것도 몇 개 있어요. 아쉬워요. 최근에 언급이 안 됐던 드립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목을 못 받아서 아쉬웠던 영상이 있다면 나는 다 개판 5분 전이지 그게. 예, 저도 개판 5분 전. 똑같은 성의를 보이고 똑같은 노력으로 편집을 하는데 컨텐츠의 취향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기는 많이 보고 여기는 이제 또 덜 보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또 실제로 또 보면은 되게 귀여운데 그걸 일단 들어오려고 하는 그 과정이 좀 많이 없어서 좀 아쉽죠, 저희는. 워낙에 JJ 채널이 이게 컨텐츠가 다양하다 보니까 시청자층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사실 다 같이 정말 열심히 만들거든요. 근데 어떤 거 정말 주목을 못 받으면 참 많이 아쉽죠. 근데 주목을 못 받아도 저희는 끊임없이 할 겁니다. 너무 다양한 컨텐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편집자 소개하는 영상을 또 누군가는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편집방 가위바위보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차! 이겼다! 보! 아싸! 어. 야! 자, 가위바위보! 우와! 네, 그래서 이 영상 너리한 소리 내가 봤을 때 일부러 이렇게 시간 준 것 같아. 아, 네. 너무 잘해서. 아, 너무 잘해서. 나 멋있어, 네, 그래서 난 너가 너무 멋있네. 나 형 정말 너무 존경해요. 좀 진짜 나도 동생이지만 존경이 너무. 저희 JJ 스튜디오 또 열심히 영상 제작하고 찍고 또 편집하고 막 해서 재밌는 영상들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JJ 스튜디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시게.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시게. 화면 돌아온 것 같아.